이번에 주력 종목 이데일리 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장에 주력할 특징주부터 묶어서 공개해 주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주력적으로 좀 보는 특징주는요. 첫 번째는 CJ&M을 드릴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서울 반도체, 세 번째는 현대로템, 네 번째는 한샘을 보고 있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바이오와 콘텐츠가 좀 이끄는 1000포인트 돌파 때 이끄는 모습을 보였는데 CJ&M,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해서 시가총액 싸움을 하고 있는 두 기업이고요. 모 회사 가지고 와주셨습니다. CJ&M 그리고 마이크로 LED TV의 서울반도체 또 철도의 현대로템 여기에 이제 요즘은 뭐 신혼여행, 여행 대신에 뭐 건자재라든지 또 가전을 많이 들이신다고 하는데 한샘까지 이렇게 시장에서 또 주목하는 종목들입니다. 왜 이 종목들을 주목하시는지 특히 오늘장의 포인트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짚어주시죠. 네, 최근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과 경기 방어주 성격에 좀 있는 흐름들의 종목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좀 더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CJ&M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종합 유선 방송 사업이라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송사일 겁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현저하게 좀 시가총액이 작은 편에 속해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고요.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시가총액이 큰 편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들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 상태에서 홈쇼핑 프로그램과 커머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상당히 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요새 소비 트렌드가 좀 변화가 되면서 라이브 커머스 사업의 성장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. 그전에는 방송 사업에 대한 부분들과 광고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CJ몰과 라이브 커머스 사업의 성장 기대감들까지도 추격된다면 현재 가격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. 두 번째로서 제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.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 소속되어 있는 철도, 방산,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. 최근 제가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이미 많이 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올해 1분기 역시 좀 주력 사업 자체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이 지속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정치권에서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 중에서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는 GTX-B 노선이 용산과 여의도까지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앞으로 좀 정책주로서의 철도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한때는 또 현대로템은 또 대북 이슈로서 대북 철도 관련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. 현재는 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한미 정상을 앞둔 상태에서는 또 보너스적인 이슈로서 현대로템을 좀 살펴보신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